오늘은 영적 전쟁 시리즈 12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요즘 최동희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러면 저의 영성을 제가 막 성숙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는, 네, 뭐, 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누군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거나 어떤 큰 일이 제 앞에 두려움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그것을 증거가 되겠죠. 문제 속에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고서 만약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상황이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기도를 하면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이상하게 처음엔 분명히 상황과 불만에서 시작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내 안에 욕심에서 시작된 기도가 그 기도로 인하여 오히려 나의 욕심을 벗어나 성령 안에 초청받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분명히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전혀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만들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나를 만든다. 기도가 나를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에 달려들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정정되고 목표가 바뀌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령과의 동행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성령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들 향하여 다시 한번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해라. 근데 항상 기도에 한 가지가 더 붙는데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격가지보다 더 본질적인 목표를 성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신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신분, 나의 공분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감이 더 명확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을 해요. 왜 방황을 할까? 사춘기부터 성인의 일까지 방황의 이유는 다 같습니다. 다 같아요? 나의 존재감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사춘기 때 왜 방황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거기서부터 질책노도의 시기가 시작되죠. 참 재미난 건요. 사춘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여러분의 사춘기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세요?
옆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도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재의 이유를 찾다가는 이 남은 인생에 허비하면 살겠다라고 해서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존재감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술 취하면 저는 사람들 술 취한 자리에 앉아있는 게 때로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이도 너도 나도 전부 다 뭐 세상의 질을 깨달은 철학자 같은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다 자기 막 술 취하고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없어요. 막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를 하지만 내면의 이야기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면 가운데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죠. 또 서점의 베스트셀러들은 여전히 인생의 본질을 운운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전히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내면의 존재감을 상실한 내면의 사춘기 소년소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매일 찾아오는 허무함은 인생의 동반자같이 느껴지고 우리에 의해서는 끊임없는 한숨이 내쉬어집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탄식이라는 표현하자.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왜일까요? 그렇게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방황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가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표를 되찾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마음을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노래죠? 네, 이 노래예요. 네, 제가 자신감 있게 그냥 불러보려고 했는데 반주자가 있나요? 네. 네. 이런 명곡은 반주와 함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는 허무한 시절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숨을 안 쉴 만큼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성령 안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나의 존재의 소중함,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을 꿈꿔왔더라면 우린 성령 안에서 그 성공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노래 부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꿈꾸게 하는 것을 꿈꾸며 우리의 기도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을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올바른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더라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방황을 멈추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되찾게 된 그 비전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네, 뭐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구석도 보고 여러 가지 막 책들도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일단 기도나 하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듯이 어떤 이유가 됐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했다면 멈추지 않고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도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나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볼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짧게 치고 빠지는 건 성령의 임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는 방법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야지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께서 주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예, 저도 같은 상담을 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집회, 부흥 집회 갔는데 한국 목사님이 아니라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펜사콜라라는 지역에서 제가 이름이 너무나 그 콜라가 들어있어서 펜사콜라에서 딱 기억하거든요. 펜사콜라에서 오신 외국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옆에 사람들 막 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저만 너무 두 눈을 뜨고서 이렇게 뻘쭘하게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어린 마음에 이제 군대생이 올라가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물론 저는 한국어로 얘기했고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목사님 왜 저한테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죠? 저는 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통역을 해줬을 때 아직도 그 목사님이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딱 한 하나만 들었어요. More and mor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More and more가 너무나 기억에 확 남아요. 그 통역해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몇일을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며칠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밤낮으로 10일을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는 몇 분이나 기도했냐? 라고 묻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요,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질 때
또 기도할 기력도 없어질 때 마치 릴레이 바퀴를 맞는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할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나의 바퀴를 들고서 뛰어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큐시에 보니까 10분 잡혀 있어요. 사실 성령의 일대를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이걸 성령의 일대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신학생의 입장에서 약간 돌팔이 전도사님들 많았거든요. 교회에 막 애들 모아놓고 뭐 할렐루야를 100번 외쳐라. 할렐루야 100번 외치게 하는 전도사님도 있었고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쥐게 해주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무를 붙잡고 야, 성민아 이 나무가 뽑아질 때까지 주여를 외치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해서 정말로 밤이 새도록 주여를 외쳤던 나무는 절대 뽑아지지 않았지만 밤이 새도록 주여를 외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해 놓고서 정말로 기도를 막 새벽 2시, 3시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좀 젊은 날에는 이런 사회 같은 목사님들이 다 있나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지금 이 입장이 되보니까 목사님이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더 모래 더 기도하게 하려는 목사님의 일종의 장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어가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가면 줄어들어갈수록 성령의 영향력도 내 삶의 성령의 영향력도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게 하루 1시간 기도운동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동 목사님이 이 운동을 하시는데요. 하루에 1시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자라는 운동을 하십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기도하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을 연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걸 체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이유로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의 연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아요. 하루에 1시간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동행이 여러분의 1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해볼까요? 기도의 시간을 늘릴지어다 선포해줄까요? 네. 네. 이 설교를 통해서 홀리스타가 부흥했으면 좋겠고요. 다이어트는 집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겨울린 집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의 소망을 염려할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돼요. 이 땅의 소망 따위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다? 아,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날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이 기도가 나의 자연스러운 기도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신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몇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서 말씀이 이야기하게 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생각해보세요. 이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거룩의 반대 방향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물질이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거룩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 입술 가운데
회개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은 언제나 바로 이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임재 사건 이후 그들은 함께 모여 살며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어요. 왜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의 오순절 결합방 임재 사건이라고 불리는 1907년 평양 대학성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의 시발점이 있는데 바로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회개하기 시작함으로 이 성령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길진경 씨가 아버지가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와 몇몇 선교사들은 딜 씨와 주시 두 사람을 위해 축을 드렸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딜 씨가 일어나 자신의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 아니라 특히 방위량 외국 선교사예요.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해서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오는 패딩도 따라 울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니까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회개가 시작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끌어내가면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뜨겁게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언제나 회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결국 내 욕심을 위한 기도에서 어느 순간 그 욕심을 품은 회개의 기도로 흘러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방황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도 저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나의 회개 기도가 아닐까. 물론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몇만 명 되는 집회를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성령께서 그 집회 가운데 임하셨대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프리카 방언 너무 신기하게 들었는데 어디서 한국 목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국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어디서 찾아갔는데 한 흑인 할머니가 구석에 앉아서 바닥을 긁으면서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설교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마저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거룩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성령과의 동행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세상을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거룩을 회복하기만 해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죠, 싫죠. 하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하는 습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우리는 티를 빼기 이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들보를 빼고 나면 상대방이 우리는 티가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랑해야 될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인 것이죠. 이제 순이 끝나고 새로운 순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좀 나이가 먹으니까 좀 감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MC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왔어요. MC들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카톡 보냈을 때, 이 이야기 좀 내가 설교해라고 이야기할게 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서 이야기 하는데요. 네, 그, 제 예배 MC, 전 예배 MC가 김천범 MC였어요. 김천범 씨가, 네, 천범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생각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러면 우리 김천범 씨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네, 이제 저도 사람이라 좀 그냥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대표 랩셔스 최수연 자매가 아주 저를 시원하게 해줬어요. 천범을 향해서 그렇게 얌전해 보이는 자매가 갑자기 소리를, 야 목사님이 하라고 해야지 뭐 말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뻥 뚫렸어요. 야 역시 수연이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천사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연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천사 같다. 근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일이 계속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수연이가 너에게 보낸 천사가 아니라 천범이가 너에게 보낸 천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그 마음, 자녀를 듣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저 상황을 바라보니까 천범이가 너무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귀찮았던 거죠. 근데 천범이 같은 경우는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저의 욕심으로 저 관점을 바라보니까 미워 보이고 그냥 듣기 싫어진 거죠. 저에게 이렇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이 상황을 그냥 벗어나보자 하는, 한 사람의 짜증내보자 하는 천범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천범을 미워하는 저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저에게 필요한 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순간 나는 짜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짜증나는 순간 진짜 필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김순수 목사님의 결혼 주례설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런 주례,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당신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가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상황, 내가 비판하고 싶어하는 순간들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날상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비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짓된 마음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그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분명히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바로 성령의 방향성.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지겹게 들었잖아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세상의 성공을 향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열방의 끝을 향하게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의 방향성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에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인생을 훨씬 더 내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요?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표지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희 변호사님하고 제가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이준희 변호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살을 뺄 때 찾았던 시계 중에 굉장히 약간 특이한 인바디 시계라고 해서 몸에 체지방을 항상 대는 시계가 있거든요. 이준희 변호사님이 그것을 너무 탐하길래 제가 몸에 살을 뺐으니까 너에게 주겠다 이마 주무라 이렇게 그랬어요. 걸어줬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계가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비전님 요새 운동해요? 네. 별로 안 한대요. 제가 인바디 시계 중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아주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버리지 않고 제 책상에 잘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해주세요. 시계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지 않고 전사님 손에 채워져 있어야지 전사님 살을 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공하고 있고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에 대해서 NO!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한 길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망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 빠져서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 가운데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끝 방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은 성령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것도 나의 상황이 아니라 땅끝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린 자꾸만 내 능력이 다른 것을 위하여 더 잘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능력도 그 상황도 성령 안에서 그 방향을 찾는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땅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냥 성공을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위해서 뛰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끝을 향해서 그 복음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들을 잃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목표를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허브대학교의 박신민 목사님이라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떠나실 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이분 선교 지향주의자라서 항상 선교들이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우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 열방의 끝에서 만나자. 물론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만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졌어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열방의 끝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고 성령의 사람이 꿈꿔야 될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자리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열방의 끝에서 만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성이 아니라 성령의 방향성을 따라 열방의 끝을 향하여 그 끝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볼까요? 열방 끝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해볼까? 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순서가 많아서요. 여기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 예배소 교회를 향한 권면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만족해서 안 돼요. 좀 더, more and more, 조금씩 조금씩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꿔짐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욕심을 구하는 인생, 욕심을 구하는 기도에서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해 나가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우리 기도가 성공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말씀하신 열방의 끝을 향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지인된 방향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구하는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욕심을 위해 기도할지 몰라요. 만약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잘 생각하라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지면 그때 성령께서 다툼을 부여잡고 바로 성령께서 거룩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을 나눌까요? 아버지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몸부림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